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휴전선 속히 무너지고 남북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남북 우리 8천만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다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WEA 세계보건연맹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세계 우리 한국을 상황을 알려서 이와 같은 세계위라는 분단국가가 할머니 가운데 하나됨을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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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를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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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로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보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 북한에 2,500만 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룬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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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절망은 떠나고 주님의 은혜, 기쁨,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강물처럼 임할지어다. 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가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잘못된 모든 것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어서 우리의 죄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는 WA 세계 복음 연맹 세계 주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저들이 세계 교회가 한 마음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을 뚫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유아실과 부족전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직강사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주여 인터넷과 TV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올로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당일부터 영화부위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 열로 장로, 영광대학 장애국, 태학장애국, 교회학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남해성교회, 지구역장, 안수사의 권사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사업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살리 기도원과 영사소련원과 한세대학교 수목연수랑 베타세대학교 함께하여 주옵시며, 엔조급불과 엘림복제와 호스피스 자산재단 실험이성경 앞에 장애인대교구 보험실은 군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자성의 수도로 은혜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을 주님 멸하여 주셔서 주님 총과 칼로는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파괴망한 너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시도도 무너지고 통일된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4.13 총들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주도록 은혜 드리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 주의 역사 함께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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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 역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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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사랑과 은혜와 자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날개 품으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녘 땅이 1500만 동포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에게 이와같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휴전선 무너져서 남북 8천만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등과 대립과 분쟁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 말씀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크게
절망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눌들어 문제 해결되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상에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인정해 줍니다. 그만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물건도 신용을 얻게 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옛사람의 모습, 자라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늘 외롭게 지냈던 그 모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고통당했던 그 모습, 실패의 경험들, 이것은 다 과거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절망적인 과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붙잡혀서 살면서 늘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적인 과거는 지나갔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누구나 다 이름만 되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63년에 도끼로 온 일가족을 살인한 그러한 한국 모든 사람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갔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군대 입대했는데 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워낙 늘 배고프게 살았던지라 어느 날 집 일을 하고 나오다가 집 부엌에서 그 시장에서 음식 사온 것을 보고 음식을 들고 나오다가 가정부에게 들킵니다. 가정부가 그 사실을 박중령에게 알렸고 군법회에 끌려가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먹을 걸 좀 가져갔다고 나를 그렇게 기합을 주고 죄인을 몰아서 날 감옥에 집어넣다니. 그때 돈으로 950원에 지금 쳐갔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한 2, 3만 원에 지금 가져갔겠죠. 그런데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6개월 동안 살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 증오, 원한, 복수심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다른 지역으로 배치가 됐는데 너무 원한에 삼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끼를 사갖고 밤에 이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을 구조를 자세히 하니까 한밤중에 들어와서 일가족 6명을 다 가정부까지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뉴스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그 박준영 가정이라 그 가정은 한 달 전에 다른 데로 전근됐고 새로운 이덕주 중령 일가가 다 죽은 것입니다.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기에겐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었으니 사람이 더 포악해졌습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하루는 교도소장이 시찰을 왔는데 그 감옥관을 박한방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러가지고 교도소장을 다치기도 하고 아무도 그 주변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국선 집사님이란 분이 계속 감옥에 와서 이분을 전도하고 성경책을 전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곧 죽을 사람인데 당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 지르고 가라고 성실 집어던졌는데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의 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빠져서 그저 어느 날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로 페이지를 넘기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여생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겠다. 감방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깊은 밤 단잠에 취해 있는 죄 없는 여섯 명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토록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직접 읽으시고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 3월 10일 사형 집행 당일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들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고요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 우린 더 이상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죽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에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가시며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 일생을 주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듯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고 놀란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놀란 역사를 이뤄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그대로 나의 힘이 되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 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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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 삶에서 감사가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어서 절망에 처한 야곱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게 만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너의 주변에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여 주저앉는 자들을 일으키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펼치는 그런 일꾼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 절망에 처한 영혼들의 음성을, 손짓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손길을 펼쳐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낙심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주님에 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회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절대지상명령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들로 예수 믿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의 생명받쳐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가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치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함께 옹돌리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일생을 바쳐 헌신한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바쳐 한국 복음을 위해 힘썼던 로제타 홀성교사님을 소개합니다. 25살의 어린 나이로 의료성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의료성교를 펼쳤는데 윌리엄 홀 선교사의 아내요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발행한 쇼드 홀 선교사의 어머니입니다. 4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헌신했는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원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던 1885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의료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5년 뒤에 그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이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이 창궐한 그런 소문이 들리는 나라였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와서 여성과 아이들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여성 인재들을 배출했는데 한국 최초의 양의사 의사인 박에스터를 직접 유학까지 보내서 키운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과 고려대 의과대학도 이분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온 지 1년 뒤에 입국해서 결혼한 남편 윌리엄 홀이 2년 뒤에 장티푸스로 죽은 것입니다. 첫돌 지난 아들과 두 번째 아이는 뱃속에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딸인데 임신한 채로 미국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돌아가서 조선인을 돌보라. 그때 이와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1897년 5월 10일 조선으로 돌아가 일하겠다는 처음의 생각대로 다시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사역자던 평양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가운데 또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898년 그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딸이, 세 달 된 딸이 이질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또 어린 딸을 잃었으니. 사랑하는 딸 이디스가 죽은 지 2주년이 된 때 그 아들에게 남긴 육아일기에 그 당시 본인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디스가 떠난 지 언 2년이 흘렀다. 엄마의 상태가 안 좋은 탓인지 어린 딸을 잃은 엄마의 슬픔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만 간다. 기꺼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주신 거라 믿으며 애를 써왔다. 하지만 보다 행복해지기만을 바라게 된다. 마치 하나님께서 엄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깊은 고통과 슬픔, 아픔을 견뎌내며 43년간을 조선 땅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다가 그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사역을 이어있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평생 그 마음속에 품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미국에 돌아서 1951년 한참 한국전쟁 중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걱정하다가 4월 5일 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양화진 묘지에 남편과 딸이 묻힌 그 옆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젊은 날 잡지에 기고했던 글에 이와 같은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천국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보도를 닦는데 작은 벽돌 하나만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 한 여성의 이렇게 헌신적이고 위대했던 삶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주셨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위에 병들고 상처받고 절망에 처해 어림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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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늘 내 생각, 내 뜻, 나의 일에 바빴던 것을 회개합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